짜증이가 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 짜증이가 나요. 짜증이가 나요. 응? 짜증이가 나요. 어디 가서 누가 명령하는 일이나 단체 생활이나 그 생활에서 내가 뒤처진 일은 못한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을 굉장히 파버리고 싶어 할 만큼 짜증이가 나요. 알겠어? 집에서 식구들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네가 해. 저거 하라고 하면 네가 해. 엄마가 뭐좀 사와. 아니, 나만 시켜. 그러니까 항상 너는 준비되어 있는 짜증이야. 너도 모르게 여기서 준비되어 있는 짜증이라고. 오케이.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 아까 나이 까먹었다. 잠깐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내 18, 17살 때그 짜증이 지금까지 안 가고 있네. 응? 그때 한번 물어보자. 네가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근데 너 그거 못했지. 그때부터 그게 이게 마음속에 자네의 그 자네도 모르는 적 하나 얻어가서 오는지 오늘부터 그 짜증이 버리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그거를 자네가 했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걸안 갖고 살았을 텐데 보이지 않게 그걸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던 그 마음속에 상처를 나도 모르게 둔갑시켰고 이거 살았었거든. 이제 알겠어? 그게 뭘까요? 공부. 외국 가고 싶었어? 네. 그걸 네. 못했지. 그래서 짜증이가 나요! 이제 알겠지. 왜 내가 눈물 날라 그러니? 누가 울어? 왜 내가 울라 그러니? 응? 그때 좀내 집이 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좀 밀어줬다라면 중앙대 말하자면 고려대 그 수준 외국 가서 나란 녹을 먹으려고 했었는지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지 자꾸 외국이 보였어. 그걸 자네가 놓치고 나서부터 뭐 직장 어딜 가더라도 버티기가 싫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주어지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닌 것 같아. 아 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알아들어. 또 어디를 가더라도 아왜 지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착한 애가 이 거칠게 변해버리는 거야. 내가 또 당분 누누이 말할게. 나 굉장히 착해. 근데 욕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든. 나욕 못해. 원래 안 했어. 욕참 천박하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근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읽었을 때 그게 그대로 되더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 아이 씨발 재수 없어. 이렇게 하고 나와버린다고. 응? 어? 그럼 뭔 공부하고 싶었어? 프랑스어요. 응? 프랑스어. 응? 프랑스어. 프랑스어. 그럼 내가 한번 제안할까? 프랑스어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랬었어? 그게 없어요. 어? 그게 없어요. 모르. 뭘 하려고 한건 없고 그냥 프랑스어만 배우고 싶다. 그냥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게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사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응?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자네가 돈복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 돈복은 있으나 내 어렸을 때 꿈을 깨버린 걸로 인해서 자꾸 못하고 있잖아. 일도 못하고 있고 또 어디 가서 아 이게 나 적성에 맞을라나? 그런데 또 그것도 못하고 있고 온 여기에 온통 다 자네 자신도 몰랐을 거야 오늘. 그치? 자기도 몰랐었는데 이 무당이 그걸 켜줬을 거야. 네, 근데 그게 맞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 답을 찾았어. 이제 그치? 그러면 프랑스어를 아 너무 멀리 돌아가요. 아까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해. 포기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네. 욕도도 먹고 어제 어른이한테 어쩔 때는 싫은 소리도 들을 때는 들어야 돼. 그러나 나는 그게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해. 아, 저 나쁜 사람한테 나쁜 말 나도 사람한테 저렇게 안 하면 되지. 좋은 말은 나도 써서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지. 사주 자체가 우리처럼 들고 가는 사주가 굉장히 강해. 자네가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 뭐딱안 가르쳐준다는 게 아니라 나무 밑에서 일을 하면 나무 밑에서 일을 하면 그 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그 집을 쭉 죽이는 것 같아. 왜? 내 기운이 사장 기운 능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여기 있다가 내 몸에다 싣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좋은 소리를만 들려 하지 나쁜 소리 들려 하겠니? 그러면 자네가 그분들, 자네 몸에 있는 그분들 말만 계속 따라가봐. 어떻게 되겠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다 생각하고, 나 유튜브에서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너무 신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난 안 하거든. 자네가 그 자꾸 조금 있다 나오고 조금 있다 나오고 자네는 떠들 인생밖에 안 돼. 이제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일어난 일을 끝까지 떠돌이 인생, 결혼해서까지 떠돌이 인생 하지 말란 뜻이야. 그럼 어느 남자를 만난들, 이 상태에서는 그래. 어느 남자를 만난들 내가 니들 하기 때문에 남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알아들어? 총틀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가난해서 나는 맨날 취했는데 취한다 그랬지. 일로 취하고 절로 취하고. 네. 이 집에 셋째가 누구야? 셋째요? 남동생. 남동생? 네. 셋째를 좀 조심시켜. 왜요? 셋째가 생각보다 사랑하는 부모가 좀 듬뿍 주거든. 네. 근데 이 머릿속에 굉장히 고식한 생각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네. 맞지? 네. 자네 지금 점을 보여주는데 셋째가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 그거를 지금 어떤 할머니가 가르쳐 주래. 응? 그밖에 모르는 집밖에 잘다 진짜 집밖에 모른다. 네. 집밖에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자네가 여기저기 다 오기가 차서 자꾸 집에 가도 편하지 않고 회사에 가도 편하지 않고 여기 가도 편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편하지가 않아. 예. 이제 인정. 자네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 35이 돼야지만은 내가 금전줄도 집어. 그러나 나무 밑은 절대 못 있는 사주야. 제가 그러면은. 그렇지. 사장을 해. 떡볶이 장사라도 당신이 떡볶이 장사, 호떡 장사라도 당신이 호떡 장사. 오케이? 그리고 내 집이, 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냐. 내 부모가 있다 치더라도 내가 내 식구들 거느리는 사주야. 제가 뭐 살려야 돼요. 먹어 살린다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네. 우리 집 좀 주지 마 이러면 편해. 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 혹시 그러면 결혼 이런 건 늦게. 늦게. 35살 넘어서. 35살 따지기 좋아하는 너가. 따지기 좋아하는 너가. 틀렸으면 따져. 따지기 좋아하는 너가. 지금 결혼하면. 너는 시댁에서 네가 따지고만 있다. 아직까지 그 저기를 못 넘겼기 때문에 그 사주록에 그를 다 좀 채우고 갔으면 넘기지만 못 채우기 때문에 네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너는 따져야 돼. 뭐 알아들어 이제? 네. 네 그 가물 갖다가 자꾸 눌리면서 따지고 가야 되고 아직까지 네 사주록에 덜 치고 갔기 때문에 누가 막 어른한테 대든 애가 너야. 왜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까 했잖아요! 소리 마세요! 그걸 뜯어 나와버린다는 뜻이야. 나도 모르게 그런다고. 그러고 안 가.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35살 넘었을 때는 내가 조금 괜찮아진단 말을 하는 거야. 됐지? 돈은 벌고.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자꾸, 네가 하려고 마음먹어서 얼마든지 했어. 부모 다 그만해. 네.